얘들아, 나 오늘 진짜 깜짝 놀란 일이 있었다. 어? 뭔데 깜짝 놀라? 자고 있는데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서 달려가서 봤더니 폭탄? 글쎄, 어떤 동물이 방귀 뀐 소리인 거야. 뭐? 방귀? 라라라! 바로 코끼리야! 코끼리? 응! 코끼리가 방귀를 빵빵빵 뀌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른 동물 친구들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. 코끼리 방귀 소리는 왜 그렇게 큰 거야? 글쎄, 몸집이 커서 방귀 소리도 큰 건가? 우리 헤이디한테 물어보자! 헤이디! 코끼리! 코끼리는 방귀 소리가 엄청 큰 동물입니다. 서 있을 때는 방귀 소리가 작게 나지만 자거나 누워 있을 때는 항문 근육이 수축이 되어 엄청 큰 소리가 납니다. 방귀를 잘 끼는 만큼 응가도 잘 누며 풀잎을 많이 먹어 코끼리의 응가로 종이를 만들기도 합니다. 아! 나도 모르게 방귀가... 아우, 깜짝아! 구멍 나간 줄 알았네! 미안해, 치키! 계속 방귀가 나오네! 방귀가 안 나오게 참아볼게! 타타! 방귀는 참는 것보다 끼는 게 건강에 더 좋대! 얘들아, 우리 타타가 부끄럽지 않게 코끼리 뿡뿡송을 불러보는 건 어때? 딘딘! 좋아! 그럼 다 같이 방귀를 참지 말고 건강하게 뿡뿡 뿡뿡뿡 빵빵빵 뿡뿡뿡 빵빠라 뿡뿡뿡 빵빵빵 뿡뿡뿡 빵빠라 뿡뿡뿡. 어우, 시원하다. 빛의 빨! 이 중에 코끼리 응가로 만든 것은 뭘까요? 1번 도자기, 2번 종이, 3번 축구공. 정답은 따라라 2번 종이. 잘하는 걸 이제 시작해볼까? 빵빵빵 뽕뽕뽕 빵빠라 뽕뽕뽕 빵빵빵 뽕뽕뽕 빵빠라 뽕뽕뽕. 나는 코끼리 뿡뿌로 코끼리 하나 뽕 둘 뽕 셋 뽕. 참지 말고 건강하게 뿡뿌로 뽕뽕뽕 빵빵빵 뽕뽕뽕 빵빠라 뽕뽕뽕 빵빵빵 뽕뽕뽕 빵빠라 뽕뽕뽕. 우리 또 만나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줘.